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채의 마을에서 최근에 삼천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천배를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수행자들이 삼천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천배를 청견 스님의 영상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신 상태에서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청견 스님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한 10번 정도 보신 다음에 절을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절을 해보면 요소 요소마다 챙겨야 될 것들이 잘 안 챙겨집니다. 그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같이 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장입니다. 합장은 여러분들이 절을 많이 하신 분들도 합장을 잘 못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합장은 가슴팍하게 잘 붙여서 90도는 아니고 살짝 앞으로 향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턱을 당긴 상태에서 눈을 아래로 내렸을 때 새끼손가락이 살짝 보이는 정도, 그 각도가 되면 우리의 무게 중심인 백회에 있는 그 척추에 몸이 잘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하면서 아시게 됩니다. 합장을 하고 반배를 하고 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 수직으로 내려가고 수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합장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절을 하고 수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수직으로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려갈 때 엉덩이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팔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혹은 앞으로 이렇게 기울지던가. 그래서 팔을 잘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발의 앞부분을 사용해서, 발의 앞부분을 사용해서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손을 D자가 되는 자리, D자가 되는 자리에 손을 딱 놓고 살짝 전진한 다음에 발을 안착시키고 내려가면서 고드레를 하고, 이 고드레가 이제 수평이 되어야 돼요. 수평. 고드레가 됐을 때 견갑골이 열리게 됩니다. 견갑골 열어서 고드레를 한 다음에 바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다리를 다시 세우고 발바닥 세우고 손을 모으고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수직으로 내려가고 무릎을 붙이면서 내려가고 손을 D자가 되는 곳에 두고 그 다음에 살짝 전진한 다음에 발을 모아준 상태에서 이 내려가서 고드레하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점 찍고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점 찍고 바로 움직여서 상체에 압이 차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체가 팔이 쭉 펴져 있어서 팔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팔을 쭉 굽히게 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체에 압이 생겨서 실제로 절을 하면서 수승하강이 안 되고 계속 위에 압이 차게 돼서 이게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쓰지 않도록 팔을 쭉 뻗어줘야 되는 거, 이것을 유의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발 뒤꿈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같은 힘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에너지가 신장 콩팥을 쳐서 한 바퀴 순환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꿈치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절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릎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겹쳐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다시 모으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포인트에서 이때 무릎이 뒤꿈치가 살짝 벌어져서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에 골고루 힘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내려올 때는 약간 불안전할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이걸 꼭 잘 챙겨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관성을 이용해서 탁 하고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올 때는 다시 또 붙어야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붙어있고 뒤꿈치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올라올 때 여기서 와서 발의 앞쪽을 힘을 쓰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이게 발달이 안 된 분들은 처음에는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요. 엉덩이가 빠지고 균형을 잡게 해서 손이 나갔다가 발바닥 전체로 이제 밀어 올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절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점차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발의 앞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고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약간의 관성을 이용해서 탁 치고 올라오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가고 손을 놓고 발은 모으는 것과 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무릎을 붙이냐 벌리냐랑 관련이 있습니다. 무릎을 붙여서 절을 하면은 당연히 얘가 배를 쳐주니까 장마사지도 되고 좋은데, 처음부터 무릎이 안 붙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벌어지면
아래쪽에서는 발바닥이 자연스럽게 겹치는 게 편하고 물을 완전히 붙일 수 있게 되면 발 두 개가 쭉 펴지는 게 11자가 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수직으로 내려가서 손을 놓고 약간 전진한 다음에 허리 펴주고 다리 겹치고 혹은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어떻게 붙이든지 펴든지 선택하는 거죠. 아래쪽 배가 아직 좀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무릎을 벌리면 이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무릎을 붙여서 장을 건드릴 수 있게 하고 바로 올라오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 호흡을 다른 지점에서는 자기 체력 따라 호흡을 하고 엎드릴 때에만 입으로 숨을 잘 내쉬어주는 거, 후 하고 내쉬는 거 이것만 잘 해주시면 다른 부분들은 체력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어질 때에 엎드릴 때 숨을 내쉬는 걸 잘 안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압이 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쉴 때 이 지점만 잘 체크하시면서 다른 지점에서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셔도 되는데 이 엎드릴 때만큼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빠르게 움직여야만 숨을 빨리 빼내고 압이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을 많이 이제 하지 않은 분들도 이 저와의 교정 시간을 통해서 점차 절을 잘 하시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 합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합장을 했을 때 손가락을 잘 모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팔이 안착이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좋아요. 발끝을 모으고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여기 새끼손가락 모아주고, 다시 한번 하면서 구분 동작을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예, 좋아요. 내려간 상태에서. 팔을 놓고 여기서 살짝 전진, 네, 살짝 전진한 다음에 발을 이제 모으고 네, 내려앉습니다. 내려가면서 네, 고두리 접종내 고두리 할 때 손이 수평이 되게 네, 이렇게 해줍니다. 이때 이제 견갑골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약간 만일에 이걸 더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 더 벌어지게 되죠. 그 느낌을 아시면서 절을 하셔야만 이쪽에 있는 그 관념의 에너지들, 열등감 에너지가 발산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시죠. 앞으로 전진하면서 허리 쪽 펴주고 다리 모으고 뒤에서 엉덩이가 다리를 잘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골고루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의 관성을 이용해서 착 하고 올라오는 거죠. 예, 이때 이제 엉덩이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엉덩이가 빠지는 게 과도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보면 분명히 그걸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또 한 번 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할 때는 손의 착지 지점이 조금 멀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죠? 예, 다시 이제 계속 전진. 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올라왔을 때 발끝 모아주고 발꿈치도 모아져 있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실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이 그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 오류가 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번 여성 마스터님 정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저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합장은 잘 되어 있고 팔을 살짝 안으로 예, 모아서 편안하게 살짝 손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견갑골 좀 당겨서 어깨가 펴질 수 있게 그렇죠. 그 상태가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바로 이 부분이죠. 아,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네. 네. 올라올 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래도 스포츠하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쪽에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성을 잘 이용해서 탁 치고 올라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면 될 수 있어요. 자, 해볼까요? 올라올 때 손이 약간 앞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한 이유가 약간 무게중심이 엉덩이가 빠져있을 때 손이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 손을 바짝 붙이면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엉덩이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왔을 때 발 모아주는 거 한번 확인해주고 그렇게 절을 하시면 됩니다. 절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절을 한 1000배 정도 하고 다시 청견 스님 영상 보고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또 절을 해보면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시면 영채마을에 오셔서 함께 3000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